3분 3라운드에 복싱 룰이 적용되며 다섯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85kg 이하 계약 체중 경기 스페셜 복싱 매치로 치러지는 권하솔 선수와 남희철 선수의 맞대결이고요. 너가우 판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경기는 본 경기에 주시는 3라운드 유재관 3분씩 신청입니다.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3분은 너무 3분 3라운드 너무 짧은 거 짧죠. 네. 예, 좀 더 보고 싶은데 유튜버들도 10라운드 나는데 이 두 선수가 2년 8개월, 9개월 만에 이제 복귀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했을지가 궁금한데 예. 일단 몸 상태를 보면 원하솔 선수보다는 이제 남희철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예. 이제 또 권하솔 선수는 타격가였어요. 그렇죠. 타격가입니다. 예. 레슬러 이제 남희철 선수보다는 복싱에서 유리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철 형은 최근 주짓수를 파고 계셨고 남희철 선수가 예. 아소리 형은 쉬고 계셨습니다. 예. 리얼 파이트에 출연하고 예. 운동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소리 형은 뭐. 이거 뭐야? 뭔 일이죠? 지금 빡을 좀 질렀어요. 자, 저 선수의 스페셜 복싱 매치가 잠시 후에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됐습니다. 자, 1라운드 만나보시죠. 글러브부터 줬고요. 예. 자,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도발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한 번은 좀 씻어서 좀 예, 내려놓고 싶은데요. 자, 글러브가 이제 12온스라서 높은 핑거 글러브 4온스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자, 요로 이 글러브를 끼고 이제 훈련을 많이 한 선수한테 또 유리하겠죠. 아, 그렇죠. 예. 평소에. 자, 일단은 처음부터는 조금씩 신경전을 좀 펼치고 있는 두 선수예요. 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 아, 진짜 클립니다. 오, 라이트! 라미철이 일단은 한번 잘 꽂아 넣었습니다. 자, 마디 쪽. 뭔가 지금 둘 다 킥을 찰 수 있는데 기타 찰 수 있는 거리인데 움찔움찔합니다. 예. 킥 날라올까 봐. 예. 습관이 들어가지고 다들. 그렇죠. 복싱 매치입니다. 네. 자, 앞선을 쭉 뻗어봤던 남희철. 자, 선제 공격들을 많이 날리고 있어요, 남희철. 예. 체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남희철 선수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예. 예. 체육관도 네, 운영을 하면서 예. 예. 몸을 많이 이제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도 스포츠과 교수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엘람 절반을 지났고요. 이번에 권하솔 선수 어퍼컷은 날카로웠죠. 오! 예. 자, 몰아넣었어요. 자, 일단 근거리. 자, 왼손 한번 크게 휘둘러봤던 남희철. 권하솔이 서서히 스텝 밟고 다가갑니다. 라운드 종료 1분 전. 1분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앞손. 자, 일단 근거리. 자, 왼손. 오, 좋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자, 몰아넣고 오른손 다시 한번. 자, 권하솔이 이번엔 좀 타격을 좀 맞춰놨는데요. 맞았죠. 자, 이제 30여 초가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30초 남았어. 30초. 뭔가 타이슨하고 로이 존스 주니어 그본 간지가 납니다. 예. 예. 자, 오른손! 권하솔! 자, 이런 것들을 서로 노리고 있죠. 예. 자, 권하솔 걸렸어요! 권하솔 걸렸어요! 권하솔 걸렸어요! 주고 받습니다! 남희철도 걸렸습니다! 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을 합니다. 오! 자, 들어오는 권하솔의 어떤 러시도 좋았는데 그걸 또 남편도 받아쳤거든요. 예. 자, 마지막에 불꽃 튀는데 약간 요게 오픈 핑거 글러브였으면은 그냥 여기 경기장 떠나가는 예, 거죠. 그렇죠. 이미 갔죠.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떨어지는. 남희철 오른손 제대로 꽂혔었고요. 자, 이거 어퍼컷 좋았고요.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글러브가 크기 때문에 어퍼를 저렇게 살짝 맞은 데미지가 많이 반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남희철 선수 같은 경우는 제대로 꽂으셔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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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다른 각도로 보니까 정말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아, 이걸 맞췄거든요. 관자놀이에. 네. 시간만 더 충분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몰랐어요. 이게 약간 정통 복싱은 아닌데 MMA형 복싱인데 보는 맛이 있습니다. 예. 네. 두 선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MMA 글러브가 아니어서 그런지 박진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보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아, 느낌이 그렇죠. 네. 소리가 뭐 팍팍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네요. 그것도 아쉽네요. 예. 자, 이제 1라운드는 3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 마지막에 좀 불꽃이 튀었던 경기였는데요. 이제 2라운드는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화 소리 서서히 타고 가는데 일단 몸쪽에 주먹을 밀어 넣고 있는 남이철. 자, 서로가 조금은 오! 바로 원투 남이철. 자, 그리고 죽었습니다. 일단 몰아붙이고 있는 권하솔. 자, 오른손. 최근 남이철 선수가 프로복서들하고 많이 훈련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권하솔 마찬가지 바디 좀 노려줍니다. MMA 시절보다 타격이 더 깔끔해지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격투 팬들이 붕붕 후기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타격이 되게 견고해졌죠? 예. 깔끔해지고요. 자, 이제 2라운드도 1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서서히 들어갑니다. 한 방 터질 듯 한 번 안 터지네요. 자, 긴장감이 좀 감돌고 예. 있습니다. 예. 오! 살짝 흘렸어요. 자, 이 권하솔 선수도 이거 이런 장면들 때문에 선제 공격을 막 못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흘리고 카운터. 네. 예. 이걸 남이철 선수가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카넬로그를 때릴 때처럼 때리겠다는데 이제 반대로 막고 계시네요. 비볼처럼요. 아, 비볼. 예. 비볼이 카넬로그를 때릴 때처럼 내가 때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예.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왼손. 반대로 카넬로가 된 그런 느낌. 예. 그 비볼과 카넬로의 경기에서는 비볼이 이제 덩치에 크잖아요. 네. 라이트헤비급이니까. 네. 몰아넣고 링줄에 몰아넣고 이제 연타를 퍼붓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거든요. 그래 판정승을 거뒀는데. 네. 자, 오른손. 자, 권하솔. 바로 요 장면에서 이렇게 몰아넣고 네. 오!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자, 지금 살짝 넘어질 뻔했어요. 남이 뒤끌어졌습니다. 예. 예.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사이드로 밟으면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하다 이제 미끄러졌죠.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도 1분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복싱 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오른손. 자, 비볼이 되려면 여기서 네. 정타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밀고 패야 됩니다. 예. 네. 오, 바디. 오, 바디 스트레이트. 30초. 자, 30초가 남아 있는 2라운드 다시 한번 바디. 아, 흘리고. 자, 이제 근거리. 이제 MMA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클린치를 갔는데 뭔가를 안 해주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10초가량 네. 남아있습니다. 자, 살짝 흔들리고, 오, 오. 카운터! 이렇게 2라운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뭔가 목이라도 끌고 싶고 한데 다들 막 잡으면 되고 막 불안한 게 보여요, 지금. 네. 적응이 좀 안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맞습니다. 아, 네, 네. 그 종목들과는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적응이 네. 서로 안 된 느낌이에요. 어우, 근데 남이철 선수의 펀치가 어쨌든 권한솔 선수에게 좀 잘 적중이 된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원래 권한솔 선수 이렇게 치고 킥을 차야 되는데 킥을 못 차니까 지금 거기서 멈춰 있거든요. 추가적인 추가 네. 타가 좀 안 들어가고 추가 타를 못 치니까. 네. 네. 여기서 한번 좀 미끄러졌던 남이철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이철 선수가 빠져주면서 점수 때 먹고 빠지고 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판정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왜냐면 개체 실패로 인한 감점도 권하솔 선수한테 있기 때문에요. 권하솔 선수는 어떻게든지 몰아넣고 진짜 비볼처럼 압박을 가한 다음에 잡아놓고 때려야 되는데 또 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양쪽으로 각이 있다 보니까 네,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통로가 활로가 좀 넓죠. 예. 혹시 좀 사각에 갇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룰도 그렇고 이 케이지도 그렇고 다 지금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케이지의 신발이죠. 신발을 신고 들어간 경기가 한 그 1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신었죠. 예, 레슬러 예, 분들이 예, 많이 신고 나왔는데 복싱화를 신고 신고 나오고 예. 자,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쉴 때 원투 한번 집어넣었던 권하솔. 아까 오픈 블로우를 이제 때리는데요. 예. 권하솔 선수도 답답하니까. 예. MMA는 오픈 블로우가 없습니다. 예. 어서 잡고 쳐봤어요. 자, 서로 퍼붓습니다. 권하솔과 남희철. 자, 근거리 쇼러퍼. 자, 일단은 두 선수를 떼내고 있습니다. 아, 일단 계속 압박하는 권하솔이고 뒤로 빠져주면서 싸우고 있던 남희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남희철 선수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비서스트라 강했습니다. 오, 오. 자, 어퍼컷. 자, 이게 예전에 50분 코리안에서 지인진 선수를 도발하드렸을 예. 때 장면이 떠오르는. 자, 이제 서로 자세를 낮춥니다. 자, 싸우자고 이제 거는 거죠. 권하솔 선수가 예. 2분 안쪽이 남아있는 마지막 라운드. 예, 뭔가 좀 보여줘야죠 또. 그쵸. 예. 예. 오, 자, 왼손 살짝 이제 허공을 갈랐습니다. KO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오, 이번 남희철의 펀치 허공 갈랐고요. 자, 과연 이 KO 안 나올 것 같다는 신건호 선수의 말이 진짜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예. 예.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오른손 권하솔. 자, 남의 체인지 이후에 바디 쪽. 자, 이제 몰아붙이는 권하솔. 저거 하면 안 되거든요, 복싱에서. 그렇죠. 자꾸 때리면 안 되거든요. 예. 자, 페이크 주면서 몰아붙이는 권하솔. 자, 카운터. 일단 흘리고 있는 남희철입니다. 자, 이제 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3라운드. 오! 오! 남희철. 자, 깔끔하게 들어갔죠. 예. 자, 살짝 흘리는 권하솔. 남은 시간 어떤 모습을 두 선수가 보여줄지. 아, 힘들어요, 권하솔 선수도. 예, 오, 자, 서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클린치. 자, 쇼러퍼 이후에 떼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넬로가 되어버린 권하솔이네요. 예. 자, 이제 30초가량이 남아있는 3라운드. 오! 가드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바디 후에 앞면까지. 야, 힘듭니다 지금 권하솔 네. 선수. 좀 지쳐 보여요. 네. 자, 자세를 낮추면서 동시에 펀치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자, 10초. 10초. 전 남희철 선수가 타격을 이렇게 정교한 게 처음 봅니다. 예. 오! 저, 오! 자, 오! 오! 들어올라갑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다시 펀치. 자, 그럼 이렇게 3라운드까지 종료됩니다. 아, 박수를 쳐줄만 하네요. 예. 예. 자, 양 선수 모두 이제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고요. 아,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자, 로드 FC 와, 예. 2대 라이트급 그리고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의철이 형, 아, 남희철 선수 세컨이 의자를 밟고 일어나가 부서졌습니다. 예. 예. 자, 이 남희철 선수의 펀치들이 오. 잘 들어가면서 권하솔 역시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태클을 쳐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 도발 가져. 아~ 자, 핸들은 이런 도발 좀 보고 싶었을 건데요. 그렇죠. 예. 근데 도발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예. 좀 빨리 나와도 예. 예.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예. 자, 이제 3라운드에 총 9분 동안 싸운 두 선수인데요. 공식 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 일단 뭐 두 선수가 굉장히 예전부터 레전드 국내 선수들인데 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셜 복싱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3대 0 전원 1치로 블루코너 팀 사내남 남희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 많은 기대를 받은 경기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 승과 함께 남희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예. 아소리 형이 또 인성이 바르세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카메라만
들이대면 예.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카메라 밖에 권한 소리, 카메라 안에 권한 소리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남희철 선수에게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자아는 약간 망나니인데 진짜 자아는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성실하게 교회 다니시고. 아. 자, 일단 남희철 선수가 스페셜 복싱 매치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진짜 앞서 뭐 복서들과 많은 또 훈련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효과 좀 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봐도 확실히 이제 옛날보다 타격이 더 정교해졌어요. 옛날에 그 UFC나 로드 뛰실 때는 붕붕 훅을 많이 날리셨는데 기세로 싸우던 타격이었다면 밀고 들어가서 때리시는 분인데 예. 지금은 엄청 뭐라지 정교해졌어요. 깔끔해졌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제가 누굴 판단할 레벨은 아니지만 예. 타격가시잖아요. 타격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타격 쪽에서는 뭐 두 말하면 이제 좀 잔소리인 분인데 그쵸 네. 예 겸손하게 넘어가시는 또 신명호 선수입니다. 아 남민철 선수가 뭐 정말 팬들이 많이 거의 뭐 10년 동안 기다려온 매치에서 결국엔 이렇게 또 만장일치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워요. 아 이대로 저, 끝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싱으로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네. MMA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걸요. 그쵸, 아마 네. 이게 발단이 돼서 뭔가 스토리가 또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쉬고 있을 텐데 이광희 선수나 뭐 김도영 선수나 네. 다 불러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느낌으로 이제 올드팬으로서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뭐 권한솔 선수가 그때는 복싱이었잖아 하면서 다시 또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네. MMA 내가 이겨 뭐 이런. 그렇죠. 네. 10년 만에 만난 남희철 선수의 인터뷰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남희철 선수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열심히 준비했고요. 준비했던 것들을 모두 써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곳 대구에서 시합을 하게 돼서 또 이 대구 지역 지역 사회에서 로드 FC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회장을 맡으신 우리 주식회사 태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로드 FC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항상 좋은 대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합은 사실 주무대인 MMA가 아니고 복싱 룰로 이루어졌고요. 되게 짧은 시간에 네,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복싱은 뭐 저의 주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기량을 100%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쉬움이 좀 남고요. 뭐 계속해서 저는 선수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혹시 네. 권한솔 선수가 종합격 투기로 한번 다시 겨뤄보자고 한다면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는 상대도 가리지 않고요. 종목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역시. 네. 네 마지막으로 시합을 준비하는데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프로복서이자 프로복싱 코치님이신 유현우 코치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베나이 스포츠 그리고 산해남 격투기 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동상산 무에타이 성혜원 관장님 그리고 이지 스트렝스 이지 관장님 그리고 팀쌤 그리고 우리 주디스 월드 장덕영 관장님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후원사분들 계신데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희철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되게 인품이 많으신 선수예요. 예. 자 그리고 또 같이 상대했던 네. 오늘 패배는 했지만 네, 권하솔 선수 인터뷰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네, 도발왕 권하솔 실은 시합이긴 한데 원하는 룰과 뭐 조건은 아니었지만요. 네, 이제 도망왕이 나는 도망왕은 아니죠. 도발왕이네요. 네. 도발왕. 네. 저는 다른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대결을 허락해 준 남철 선수 감사드립니다. 이미 허락했다고 MMA에 제 대결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 네. 이미 허락했고 저는 내일부터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한솔 선수 인터뷰도 정말 재치있게 잘하네요.